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퓨전 360으로 디자인하는 나만의 굿즈 위드 3D 프린팅 첫 번째 예제 반려동물 목걸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뼈다귀 모양의 스케치를 작성할 건데요. 여기 스케치 작성을 클릭을 한 다음에 스케치할 평면이죠. 바닥 평면, XY 여기 평면을 클릭해 줍니다. 자, 사각형의 스케치를 먼저 하겠습니다. 두 점 직사각형 클릭한 다음에 한쪽 클릭해서 쭉 이동하면 반대쪽 클릭하게 되면 사각형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 사각형에다가 스케치 치수 입력해 줄게요. 한쪽에 모서리를 클릭해서 쭉 잡아당기면 크기가 나오죠. 그래서 가로는 50 엔터, 그리고 세로는 20 엔터. 책의 사이즈는 참고용이고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사이즈가 있다면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치수 입력이 끝나면 ESC를 눌러서 기능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각형은 이제 움직이죠. 이번 첫 번째 예제에서는 구속 조건을 따로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어서 여기 보이는 중심 지름 원을 이용해서요. 이 사각형 모서리 끝에다가 원을 4개를 그려주겠습니다. 클릭한 다음에 쭉 이동하면 원이 되죠. 클릭하고 다시 클릭. 그 다음 여기 보이는 스케치 치수를 다시 클릭해서요. 원의 지름이죠. 원의 지름을 26으로 똑같이 입력해 주겠습니다. 26 엔터. 자, 원 클릭하고 바깥쪽으로 이동하면 클릭해서 26 엔터. 자, 클릭하고 바깥쪽 클릭해서 26 엔터. 자, 스케치 치수가 끝나면 ESC 눌러서 기능을 종료해 주고요. 여기 뼈다귀 모양을 그렸는데 지금 선들이 굉장히 많죠? 사용하지 않는 선은요, 여기 보이는 자르기, 트림 기능을 이용해서 없애주겠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가면요, 빨간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선들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뼈다귀 모양의 선만 남겨놓고요, 나머지 선들을 클릭해서 지워줍니다. 이렇게 지웠습니다. 역시 기능 사용이 끝났으면 ESC를 눌러서 기능을 종료해 주고요. 뼈다귀를 다 그렸기 때문에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 뼈다귀 그림이 그려졌는데요. 이제 여기에 두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돌출을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스케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선택이 되는데요. 여기 보이는 창 또는 오른쪽의 옵션 창에서 거리에다가 원하는 거리 두께를 입력하면 확인 눌러주면요. 이렇게 3D 입체 형상 뼈다귀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모양을 내기 위해서 이 뼈다귀 위에 스케치를 더할 건데요. 스케치 작성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뼈다귀 윗면이죠. 이렇게 여기를 클릭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뼈다귀 테두리를 이렇게 모양을 두껍게 내줄 건데요. 여기에 똑같이 스케치를 하나하나 그리는 게 아니라요. 옵셋이라고 하는 기능 이용해서 선을 그려줄 겁니다. 여기 옵셋 간격 띄우기죠. 간격 띄우기를 클릭한 다음에 가장 외곽에 마우스를 가까이 대니까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이 됐을 때 클릭을 해주면요, 이렇게 간격 띄우기, 옵셋할 거리를 나타내는 창이 나타나는데요. 양수값으로 두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두꺼워지고요. 음수값은 안쪽으로 이렇게 라인이 생기게 됩니다. 마이너스 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안쪽 똑같이 따라서 선이 완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댕댕이의 이름을 써주기 위해서 문자 입력해서요. 문자를 입력할 글상자죠. 이렇게 쭉 글상자 네모를 먼저 그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원하는 우리 댕댕이의 이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는 높이를 이제 높이가 크면요 이렇게 글자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글자의 크기는 여기 보이는 높이 값으로 또는 글 상자의 크기를 바꿔서 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네, 이렇게 완료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 글을 다시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 글을 다시 이렇게 눌러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옵션 창이 다시 열립니다. 댕댕이의 이름의 위치를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를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나 돌출을 이용해서요. 여기 보이는 테두리, 이렇게 마우스를 가까이 대면 이렇게 색깔이 변하죠. 여기 있는 이 테두리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름, 댕댕, 요 이름 두 개를 같이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프로파일에 두 개가 선택되었다는 걸 알려주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높이 값을 주면 됩니다. 역시 두께 값은 2. 엔터. 해서 2mm의 두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목걸이에 링을 걸어주기 위해서 구멍이 필요한데요. 다시 스케치 작성을 눌러서 여기 위에 평면을 클릭해 줍니다. 모양을 이 뼈다귀 디자인에 맞춰서 구멍을 뚫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심 지름원을 클릭한 다음에요. 자, 이 마우스를 아직 누르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 원 가까이 이렇게 원 가까이 가게 되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파란색 동그라미가 바뀌는 점이 여기 있을 겁니다. 여기가 딱 나타났을 때 클릭을 하게 되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는 원하고 동심원, 원의 중심이 같은 원의 스케치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쪽도 해볼까요? 이렇게 마우스를 근처에서 왔다 갔다 보면요. 이렇게 동그란 게 생깁니다. 역시나 클릭! 한 다음에 이렇게 바깥쪽에서 클릭. 여기 원에 닿았을 때도 이렇게 X자 표시가 나죠? 클릭. 해서 동심원의 표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 그렸으면 ESC 눌러서 기능을 종료를 해주고요. 스케치를 마무리 해줍니다. 역시 돌출을 누른 다음에 여기 양쪽에 동그라미 우리가 지금 그렸던 거 동그라미를 선택 두 개의 프로파일이 선택이 됐습니다. 자,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더하기죠. 네, 돌출이 되면서 접합이 되지만요. 얘를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바꾸면 잘라내기로 바뀌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될 텐데요. 구멍으로 뚫을 겁니다. 거리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댕댕이라고 써져 있는 반려동물의 목걸이 모델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완성된 모델링 파일은 하나의 본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기에서 이 본체, 하나의 본체를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 메쉬로 저장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쉬 저장을 클릭해서요. 3D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 STL 파일, 네, 밀리미터, 미세 조정, 높음으로 해서 확인을 눌러서 STL 파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프린팅할 때 조금 더 재미를 주기 위해서요. 타임라인에서 수정 가능한데 두 번째 돌출이었죠. 외곽 라인이랑 여기 댕댕이 이름을 선택했던 부분. 프로파일을요. 지우고 이 외곽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없는 상태의 뼈다귀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이 상태에서도 하나의 메쉬로 저장해서 3D 프린팅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